예. 2011년 더 높이 떠오를 미녀배우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아주 기발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다가 드라마 전작 작품이었죠? 네.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했던 이제 로맨스 노래인데요. 그 네. 제가 사실 미녀는 괴로워 끝나고 나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보답할 수 있으려면 잘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다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으로 나와서 태능선수촌 가서 사격도 많이 배우고 오토바이도 배우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영화가 제작이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좀 많이 힘들고 한동안 공백이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에 네. 좀 도피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던 차에 이 그저 바라보다가라는 시놉시스를 받았어요. 대본을. 이 드라마 안에 나오는 구동백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포커스 자체가 화려한 그냥 연예인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화려한 여배우도 평범한 한 남자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얘기라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정말로 드라마를 찍으면서 한 해 한 해 계속 황정민 선배님이 맡았던 그 구동백이라는 캐릭터의 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명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한테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캐릭터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실제로 그 얘기 자꾸 듣고 연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위로가 되고 좀 나중에는 조금 헷갈렸어요. 막 내가 진짜로 막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몰입을 해서 나중에는 황정민 선배님 뒷모습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연기자들은 감정이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는데 이제 전개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계속 사랑을 내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는 역할이어서 나중에는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작가님한테 막 전화를 해서 제발 이제 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직접 작가님께 전화를 해서? 네, 전화하자마자 막 울컥 펑펑 울면서 울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둘이 사랑하게 좀 왜냐면 그 맡은 배역이 본인은 또 스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역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배역이 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눈물이 나고 예. 카메라 없는데도 혼자 울고 있고 맞아요. 하다 보면서 예. 황정민 씨에게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까? 그게 황정민 선배님이었는지 구동백 캐릭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연기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랑 얘기가 아닌가. 진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빈지를 띄워야